확장현실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스마트폰을 대체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인데요. 경기도가 확장실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조화시키는 증강현실 광학 렌즈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손으로 들고보던 스마트폰 영상을 안경만 끼면 볼 수 있게 되는 셈인데 산업이나 군사용 등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이 기업은 핀미러 방식을 개발했는데 세계 최초입니다. 20대였던 대표가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했지만 초기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실현할 산업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고자 할 때 저희가 모든 걸 다 밑에서부터 끝까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제조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조를 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개발 중인 확장현실 장비 시장은 연 평균 48.3%의 글로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동 기반이 없어 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경기도가 안양시 한국광기술원과 손잡고 확장현실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한국광기술원은 내년 초부터 안양시의 확장현실 광학 부품 거점센터를 운영할 계획. 경기도와 안양시는 행정과 재정 지원을 통해 도내 광융합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메타버스 게임 또 VR, AR 기업 수도 전국 1, 2위를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의 협약식이 전국 최대 규모의 XR 산업 집적지 또 경기도의 XR 디바이스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길 기대하고요. 확장현실 광학부품 거점센터를 통해 도내 기업은 시험 생산 절차와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10년 동안 600명의 전문 인력 배출과 기업 유치 200%, 기업 매출액 130% 증대를 통해 전국 최대 첨단 확장현실 장비 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목표입니다. 경기CTV 효창순입니다.